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 메인 KT 들어가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아티클 리포지토리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아티클 리포지토리 안에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여태까지 게시물들을 여기에다 저장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요걸 다 과감하게 지울 거예요. 과감하게 지울 겁니다. 과감하게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라스트 아이디 있잖아요. 라스트 아이디. 요것도 프로그램이 껐다가 켜져도 유지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유지가 돼야죠. 이것도 유지가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파일 할 거니까 지울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서 뭐예요? 당장에 이거 없다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저는 이제 요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걸 만들 거냐면은, get articles. 그 다음에, get last id. 이걸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delete 파일이 이제는 리스트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실제 파일을 지워야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이것도 파일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배열에서 주차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건 뭐예요? 뭐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파일에서 객체 뭐라고 해야 되죠? 얻기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dd article은 뭐예요? 이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뭐예요? 파일 생성이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자, modify는 뭐예요? modify 이건 단순히 네, 객체를 구해서 얻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해야 돼요? 파일 수정을 해야 돼. 기존 거를 삭제한 다음에 뭐예요?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게시물 리스트 할 때 이제 아티클스라는 건 없잖아요. 아티클스라는 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get articles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럼 get articles에서는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간단해요. 잘 보세요. 어디였어? 여기 우클릭 들어가서 폴더를 들어가 봅시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DB를 배울 건데 DB는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데이터 폴더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아티클이라는 걸 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가 뭐예요? 아티클들이 저장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last id라고 할 거예요. last id. last id는 last id.txt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일단 저는 make test article 있죠? 아티클 만드는 거, 20개 만드는 거. 이거 일단 잠깐 스킵을 해볼게요. 게시물 만드는 거 일단 스킵하고 네. 그 다음에 add article. add article은 뭐예요? return 0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get article by id 이것도 대충 보드 id 1 멤버 id 1 일단 이렇게 일단 오류부터 한번 없애볼게요. 오류부터
그 다음에 get articles.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오류를 다 없앴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기 테스트 폴더 들어가서 3.json 있잖아요. 여기서 데이터에 들어가서 articles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를 3 아니다 여기를 1로 할 거예요. 여기 2로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뭐다? 1번 게시물 들어있고요. 여기에 2번 게시물 들어있고 여기에 뭐 들어있어요? 3번 게시물 들어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라스트 아이디는 뭐가 돼야 돼요? 가장 최근에 등록된 그 게시물 번호는 뭐다? 3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게 우리가 DB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파일에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의 변수예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는 날짜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저는 아티클을 볼 거예요. 아티클, 아우, 내용이 더럽게 많아요. 어쩔 수 없죠. 여태까지 우리 뭐, 여태까지 뭐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일단 뭐가 추가돼야 돼? 이거 두 개가 추가돼야 되죠. 두 개가 맞춰야 되니까 레지 데이트랑 뭐예요? 업데이트 데이트. 이거는 뭐다? 2020210512 대충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1번이니까 1번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드 아이디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보드 아이디 보드 아이디는 뭘로 할까요? 1로 할게요.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요? 멤버 아이디는 1로 할게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 다음 끝이에요. 네. 나머지 다 날리고 됐어요. 자 1번이 그 다음에 여기 2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2번 글 2번 글은 이렇게 쓰고 13초 썼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글 들어가서 3번 글은 2번 회원이 있었고 이거는 2번 게시판에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제 저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파일에서 파일을 쏙쏙쏙 읽어서 어떻게? 만들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저는 어디를 뒤져봐야 될까요? 여기 아까 테스트에서 저는 요거 내가 만들었던 네. 뉴틸드를 가져올게요. 요거는 뉴틸에다가 외득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기존 거에서 오류 나겠죠? 왜냐면은 KT 안에 있는 거랑 겹치니까 이거 지우고 옮기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요것도 잘라내기 해서 뉴틸로 옮길게요. 다 옮겼습니다. 자, 다 옮겼고 그 다음에 일단 뭘 얻어야 될까요? 이걸 얻어야겠죠. read int from file 어디서? 데이터 안에 있는 article 안에 있는 거예요. last id.txt 파일을 얻어야 돼요. 얘가 뭐다? last id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return에서 last id 하고 자 last id를 통해서 last id를 얻었어요. 자, 반복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i in 1 last id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인트 인트.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리드 파일, 아니, 리드 스트링 그럼 파일.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터 아티클. 여기서 뭐죠? i 파일을 id라 해야겠다. .json. 자, 그래서 얘를 읽어와요. json 스트링 이렇게 읽어오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객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너무 길어졌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해볼게요. 일단 실행만 되게, 이걸 너무 이렇게 길게 끌면 그러니까 리턴 한 다음에 일단 일단 실행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아티클 이렇게 하고서 뮤터블 리스트 오브 아티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빨간색이 없는 거 확인하고서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들어가서 런. 잘 되네요. 잘 되고, 여기서 usr article list 한번 해볼게요. 유사가 아니구나. 아티클 리스트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류 났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 아티클 리스트.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출력만 해보고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서, 잠깐 쉴게요. 자, 이제, 뭐까지 한 거예요? 아티클 리스트를 호출했기 때문에, 뭐가 호출됐다? get articles가 호출이 됐겠죠. get articles는 뭐예요? 요 last id를 읽습니다. last id는 여기 들어있는 거죠. 여기 읽어서 이게 만약에 3이면은 저는 반복문을 통해서 1.json, 2.json, 3.json 만들어서 객체로 만들어서 그거 리스트에 탁탁 담아서 여기서 return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일단 길어졌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아티클 영속화 진행 중.